5학년 수분 가득 친환경 가습기 만들기. 친환경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펠트지, 글루건, 장갑, 모루, 가위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색깔의 펠트지 위에 똑같은 모양을 그립니다. 가위로 선을 따라 오립니다. 이때 도장을 겹쳐 자르면 더욱 빠르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위로 오린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은 펠트지를 겹쳐서 붙일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장갑을 낀 뒤 글루건을 이용하여 펠트지를 붙입니다. 글루건을 이용할 때에는 항상 화상에 주의하며 손가락 위치를 제외한 테두리 부분에만 쏘도록 합니다. 마지막 면은 첫 번째 면과 맞닿도록 연결해서 붙입니다. 친환경 가습기의 모서리를 따라 반짝이 모루를 붙여 꾸며줍니다. 색깔을 다양하게 붙이면 더욱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자투리 펠트지나 꾸미기 재료를 이용해서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가득 친환경 가습기 완성!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